고려 32대 우왕의 요동정벌 명을 어기고 1388년 이성계는 4대 불가론 내세우며 위화도 희군을 시작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가볍게 채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감금하는데요. 당시 대궐 최고 어른 공민왕비안 씨는 반란군의 협박에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에게 즉위 교서를 내리지만 창왕은 즉위한 지 1년 만인 1389년에 폐위되며 공영왕이 즉위하나 결국 1392년 다시금 강요에 의해 공영왕 폐위 교서에 사인하며 옥새를 이성계에게 넘기니 474년 고려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